아파서 목이 메어서 안간 힘을 써봐도 피해갈 수도 물러서. 창민아, 호흡을 좀 짧게 하라니까. 호흡이 기니까 자꾸 반 박자씩 늦잖아. 창민이만 다시.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안간 힘을 써봐도 피해갈 수도 물러서지도 않는 이별인가 봐. 너무 놀라서 자꾸 겁나서 웃음으로 이기려 해도 눈치 빠른 눈물이 터. 먼저 알고 날 흘러 난 소란스. 창민아, 벌써 한 달째야. 왜 그렇게 그게 안 고쳐져? 내가 볼 땐 네가 고치려 하질 않은 것 같아. 그렇게 고집부리면 여기서 수업을 왜 받아? 그냥 네 맘대로 부르면 되지. 맨날 우리더러 수준 떨어진다 어쩐다 하더니 쌤통이다. 지난번 우리 동영상 만든 타이틀로 그냥 하자니까. 어차피 다들 가수가 꿈이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전체 컨셉은 꿈! 꿈으로 하고 각자 알아서 하자고. 연습생을 7년이나 하고도 아직 데뷔를 못했으면 그건 꿈이 아니라 망상 아닌가? 뭐? 망상? 야, 그러는 누구는 성악점 했다고 설치더니 박자 하나도 못 맞추는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냐? 뭐? 수준 떨어지는 딴 딸아들보다 떨어지면 망상 정도가 아니라 과대망상이겠네. 정말 왜 그래, 형? 아, 내가 뭘. 틀린 말 한 거 없잖아. 솔직히 저 자식이 보컬 수업 때마다 그냥 발성이 어쩌고 잘난 척하는 바람에 야, 우리 얼마나 짜증났냐? 나도 동감. 솔직히 나도 좀. 어차피 수준도 안 맞고 수준 맞는 것들끼리 잘해봐라. 왜 왔냐? 내가 빠지면 경쟁자나 줄어들어서 좋을 텐데.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. 형은 왜 M2 하려고 하셨어요? 뭐? 누가 저한테도 질문했는데 전 대답할 수 없어서요. 글쎄. 형도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지금 숙소에서 형만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형들이나 지우만큼 절실한 이유는 아닌 모양이네요. 그럼 다른 형들이나 지우 꿈 망치지 말아주세요. 아, 내가 뭘 어쨌다 그래. 그러니까 나와줬잖아. 장 대표님, 형이 돌아오지 않으면 쇼케이스 취소할 거래요. 뭐? 형 대답 결정되면 알려주세요. 잠깐만요. 왜요? 이게 선배가 전화하는데 왜요는? 무슨 일인데요? 저 바빠요. 너 당장 우리 집에 좀 와. 지금요? 그래, 당장 튀어와. 지금 그게... 여보세요? 선배님! 아, 아니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5분이나 오라는 거야? 솔직히 그 자식들 꿈이야 내 알바 아닌데 도중에 포기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. 그것도 수준 떨어지는 니들한테 진다는 건 내 자존심에 허락을 안 해.